그래서 해병대 전후 전국 총령맹 최병국 총재님의 개사 및 개사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무장 해제 안보 위기 규탄 NLL 및 한강하고 비행금지구역 설정 추가계획 반대 대한민국 해병대 전후 총궐기 국민대회를 선언합니다. 잠깐 계세요. 개사 계세요. 자, 이어서 우리 최병국 총재님의 오늘 개사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이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 참석하신 해병대 전역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 장엄한 모습을 보고 애국가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이래에 해병대 행사에 오늘같이 많이 해병대가 참석한 예가 없습니다. 일개 사단은 나온 것 같습니다. 가슴이 정말 터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대한민국이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나왔습니다. 문재인은 NLL을 한강 하구까지 비행 금지를 시키면서 북한 김정은이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NLL은 우리 해병대에게 생명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켜주는 생명선입니다. 이 선이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왔는데 문제는 이 광경을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집회의 이 모습을 보고 아예 취소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하는 꼴이 이게 나랍니까? 전직 대통령 둘을 감옥에 보내놓고도 못 이래서 또 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문재인의 저 잔악한 모습은 우리를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저자는 청와대에서 우리의 손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이 일을 우리 해병대는 해내야 됩니다. 해병대는 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군대입니다. 해병대는 싸워서 적은 적이 없습니다. 백전백승 반드시 이깁니다. 지면은 죽어야 됩니다. 싸움에서 지면은 해병대는 죽습니다. 여러분, 그 각오로 오늘 나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해병대 전후 전국 총연맹의 총재로서 여러분에게 감히 소집 명령을 내린 겁니다. 해병대여, 대한문으로 다 나와서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성!